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가짜 카더라 뉴스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악의적이며 편향적인 보도들이 도를 넘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하인즈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 3개월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의 뉴스 보도 건수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보도 건수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1만 8,886건, 윤석열 후보 1만 6,366건으로 2,520건 차이가 났고요. 논란과 관련된 보도 건수는 이재명 후보 1만 392건, 윤석열 후보 9,571건으로 821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이 3,341건이나 더 많습니다. 게다가 그 팩트 체크가 된 기사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윤석열 후보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수사만 무려 10건으로 의혹이 차고 흘러 넘치는 후보, 일일 망언을 일삼는 논란 제조기 후보보다 입건 10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기사가 많다는 것은 아전 인수식 해석 아니면 말고식, 거짓 선동, 또 마타도어식 흑백 선전, 또 편파 보도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띄어놓으면 언론이 깎아내리고 윤석열 후보는 언론이 띄어놓으면 본인이 까먹는다라는 지금의 언론을 빗대는 말들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론 기사들에서 비롯된 카더라시 추측 기사들이 바이러스처럼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사만 봐도 가정 불화설, 구급자 CCTV, 부산 비하 발언, 로봇 학대 논란 등 낙식성 글로 점철되었습니다. 맥락도 없이요. 그러다 보니 실제를 보여주는 인터뷰조차 가짜 쇼라고 불려집니다. 언론에서도 추측성 의혹만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과 역할이 아닐까요?